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를 네. 잠시만 따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박수를 짝짝. 우리 모두 다 함께 박수를 짝짝. 어? 갑자기 웬 박수야? 놀라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주시시자 보랴 일하시느랴 온몸이 다 긴장으로 굳어 계셨을 것 같아요. 저희 종목상담 119 이 시간만큼은 좀 자유롭게 몸을 좀 힐링하시라고 이렇게 오프닝 때 박수를 쳐봤는데요. 좀 활력이 도는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몸 건강을 저희가 챙겨봤으면 이제는 마음 건강을 돌아봐야 될 시간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주민 대표님께서 오늘도 주식시장에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많이 시청자님들의 상처받은 마음 치유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주민 대표님과 함께 전화나 문자, 유튜브 상담을 하면서 내 종목에 대한 치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023772-0291번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황지민 대표님과 함께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유튜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문자 상담 번호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와 유튜브 상담은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을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진행하고 나서 샵 3772번으로 당첨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확인 문자를 확인 후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아이디를 계속 바꿔서 종목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늘어나서 스피드 상담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상담 방법 중에 문자 상담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지금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더 높으시겠죠?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너무 깊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아픈 새살이 솔솔 돌아 약을 발라주긴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재를 챙겨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힐링 되시라고 힐링 교재 5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황주면 대표님께서 직접 저서를 한 힐링 교재 5분께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고 종목 상담 119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특별한 교재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바로 교재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를 살포시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번 추첨해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 상담 119 몸과 함께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여러분들에게 종목 상담을 함께하고 있는 황주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렸고요. 사실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장중에 또 만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죠? 네, 아래 보이시면은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33772 통해서 노란톡 입장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힘든 건 뭐냐? 그런 거죠. 사람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러죠. 지금 시장은 배고픈 시장이 아니라 배 아픈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배 아프더라도 또 언제든지 또 배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주시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정확한 진단과 스토리라인을 상담받고 나서 그것을 역전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내가 또 응원에 관련해가지고 또 제가 직접 쓴 교재가 있습니다. 5권 보내드리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노하우가 굉장히 듬뿍 담겨 있다는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제가 많은 이야기도 쭉쭉 풀어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배 아픈 시장, 왜 배 아픈지, 그리고 이 배 아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배 부르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대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결국은 위태로움을 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는데요. 백전불패가 아닙니다. 원래 백전불태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적이라는 것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항상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국내 시장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끝나기 전에 항상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시죠? 자, 목개지덕. 그 저평가 실적주가 웃었다라는 거를 저는 시장의 키포인트로 하나 좀 잡아볼게요. 저평가 실적주가 웃었다. 왜 그러냐? 제가 효성화학이라든지 해성 BS 뭐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안 갔거든요, 사실. 그래서 황주명의 분석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좋은 주식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 결국은 오늘의 시장 견인차 역할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애플이 했습니다. 애플이 왜 애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애플 아이폰 13이 나오는데 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지면서 갤럭시까지 넘어간 거예요. 갤럭시 그러면 또 잘 나오겠네? 오케이, 삼성전자, LG, 이노텍 상승하면서 시장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덜 올라갔던 종목. 이거 저평가되는데 안 올라갔던 종목들 효성화학이라든지 뭐 해성 DS 움직이면서 같이 이렇게 붙여주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제가 그랬죠. 지금은 배고픈 시장이 아니다. 배 아픈 시장이다. 차별적인 발걸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사실 한 우물만 파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우물을 파다가 저 우물, 다른 우물 가면 돈 벌 것 같죠? 잘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높은 곳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에 깊게 파는 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시장도 똑같은 스토리인데요. 이제 50cm 남겨놨어요. 50cm 남긴 자리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손실만 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지켜볼 텐데 오늘 그 관심주라고 해서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였냐. 제가 해성 DS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해성 DS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좀 지루했었거든요, 사실은. 해성 DS가 코스피 종목, 거래소 종목인데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자동차 쇼티지,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안 가는 종목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붕 떴습니다. 자, 시총이 지금 이 종목 7천억대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예요? 결국은 좋은 주식은 결론적으로는 간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소외되었던 종목 중에 다른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인터넷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자체가 바뀌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지금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터넷 교육주로서 시장 자체의 사이클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62%까지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그 유튜브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했어요, 사실 회사가.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회사 자체도 굉장히 주가를 잘 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숨어 있는 종목 있죠. 황주명 하게 되면 결국 황금 주식이잖아요. 황금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알려드릴 테니까 예, 본방 사수 꼭 하시고요. 또 장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8시, 매주 저녁 8시 기억나시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100원의 문자가 참여가 됩니다. 3772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뭐 바로 입장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포털 사이트에다가 종목 상담 119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종목 상담 119 인터넷 사이트 화면이 보이시죠?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제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기 전문가님도 쭉 보이시죠? 그 중에서 이제 제 얼굴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언제? 일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예, 해주면은 주식 고민에 대해서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예, 함께하는 시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법들 마련하고 있으니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QR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뭐 다양한 부분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119 예,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이제 샵 3772로 종목 상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햄버거 세트와 커피 교환권을 이대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당첨 확인 문자로 확인하시게 되면은 바로는 못 갑니다. 일괄로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자 지금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많은 내용들 얘기하고 있는데 OCI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근데 종목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셔야 제가 상담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먼저 좀 두 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는 것 중에 6144님. 컴투스 질문 주셨네요. 매수가 15만 5천 원입니다. 비중 34%, 수고 많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컴투스. 이게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이죠. 사실 게임 관련된 종목이고 가장 이제 유행했던 게임은 낚시의 신이라고 해서 낚시하는 게임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과거에 좀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 18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가치가 이렇게 뭐 낮은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게임이 다시 한번 약진의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사실 그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막고 있다가 지금 판매허가권이라고 그러죠? 게임에 판매허가권을 좀 허가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컴투스 같은 유보금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과 새로운 신장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액션 스퀘어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 잠시 컴투스가 소외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자, 근데 이제 매수 단가가 15만 5천 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15만 5천 원이 조금 높은 구간은 맞아요. 사실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음봉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점 구간은 맞습니다. 다시 턴어라운드는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름방학 특수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수 물론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여름방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그래도 상징적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16만 원까지 다시 턴어라운드는 기대 가능합니다. 근데 기다린 거 대비 이제 본전가 근처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사실 목표가 16만 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라인을 체크해드린다면 손절라인은 쭉쭉 그려볼게요. 11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보시면 아실 차트가 멈추려고 하고 있죠. 하방을 멈추고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컴투스 회사 좋은 회사고요. 앞으로 성장 기대감과 실적 기대감 다시 턴어라운드 가능하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자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문자 다시 한번 체크 드리는데요. 6144님, 제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한번 좀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요즘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유가 관련된 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49님께서 극동유화 보내주셨네요. 극동유화 매수가 5,380원, 비중 15%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사실 요즘에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이제 잘 상승하다가 덜컹거렸죠?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로직까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윤활유 및 이제 그리스제 조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유보율이 많다라는 것,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좀 적다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무 구조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이 기업은 따박따박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박따박 매출도, 따박따박 영업이익도 따박따박 나오는 종목인데 매출이 한 7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7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영업이익 150억에 시총 1,654억이면 약 10 정도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자본이랑 부채를 봐야 되는데 자본 1,731억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PBR 1구간에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자본이랑 시총이랑 비슷한 로직으로 합니다. 이 종목 자체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구간, 5천원 언저리 구간이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니, 낮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는 수익 실현을 좀 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유가가 뭐 1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유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멈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게 이제 WTI 기준으로 75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과정으로 봤을 때 5,500원 지지와 저항 기준으로 5,500원에서는 저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500원 전략을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라인은 턴어라운드 했던 자리, 손절라인 턴어라운드 했던 자리인데 폭이 좀 깊으네요. 4,000원 제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500원이 되면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4,000원 잡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 드리고요. 자, 6249번님은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또 두 분 문자 대응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전화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디에 사시는지요? 예.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아, 경기도 광주. 아, 좋은 데 사시네요. 요즘에 이제 환경 좀 좋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좀 많은 좀 복잡한 시기인데요. 뭐 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 잘 되고 계시나요? 네,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도 왠지 괜찮게 되실 것 같은데. 부위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이제 대한전선이고요. 네. 2,910원에 샀고 네. 비중은 네. 40%예요. 아, 40% 정도 되시고요. 네, 예. 네. 그러면 이 종목을 뭐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좀 네. 앞전에 한번 사 가지고 아, 네, 네. 좀 상한가 치고 어쩌게 가지고 그 빠졌다가 네. 안 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일전에 한번 강한 상승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파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뭐 호반 산업이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예, 예. 뭐 이 종목은 그 종목명이 다 얘기해 줍니다. 그죠? 전선회사나 있어요. 종합 전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 또 최근에 이제 뭐 인수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예. 인수권에 대한 부분들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뭐 사명은 밝히진 않겠지만 그 이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제 최근에 이제 모멘텀을 붙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선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이제 그 현재 미국 대통령이 많이 이야기하는 바이든 신재생 이슈랑도 맞물려 가지고 주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좀 일부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이 착실하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네, 차익 실현을 했다가 이제 그건 거예요. 여기서 차익 실현이 다 했느냐 아니면 좀 더 차익 실현 매물을 할 게 남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두 번의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차익 실현은 첫 번째 6월 8일자에 차익 실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23일날 차익 실현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단봉이 만들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턴어라운드가 가능도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데 지금 차익 실현은 두 번 연속으로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 3,400원 구간. 여기에는 결국은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구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제가 매도 전략을 좀 드리게 되면은 3,200원부터는 한 번은 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200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 두 개의 악성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패턴은 조금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3,200원에는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사실 갭을 메꾸는 자리 2,400원까지 드리겠는데 하락보다는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3,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두 번째 재도전하는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나셔야 될 텐데 생각처럼 잘 안 움직여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략 잘 잡아주셨으니까 가격 잘 기억하셨다가 수익으로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려야겠죠. 이번에 돌림판 돌릴 때 구호는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재도전 성공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재도전 성공! 성공하세요!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네, 우리 선생님께서 꼭 두 번째 도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도전이라서 그런지 저희 돌림판 좀 두 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리거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세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저희는 마무리되긴 하지만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꼭 3,400원 그 이상까지 슈팅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번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와,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좀 해결해가지고 좋은 선물까지 드리고 싶었지만 그건 아쉽게도 응원의 메시지, 제 수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식으로 다친 마음들 지금 종목 상담 밀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치유를 받고 있으실까요? 내 종목을 직접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열려있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와 유튜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다 적어야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요, 내 종목 상담 받았다라고 확인이 되셨다면 샵 3772번으로 제 종목 상담 받았습니다. 문자를 하나 보내주셔야지 원활하게 상품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오늘 힐링 저서 5권 챙겨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도 좀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또 노란톡으로도 사실 참여 가능합니다. 네, 지금 화면 아래에 자막이 보이시죠? 뭐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구 전송도 가능합니다. 100원의 문자가 들어간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부분들 뭐 장중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참여하는 게 제일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샵 3772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항상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햄버거 세트와 혹은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린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굉장히 많이 또 보내주시고 계세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종목 상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문의 주시고 계시고요. 뭐 본느, 뭐 삼부토건, 뭐 슈마시스, 삼성전자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셔서 제가 그 중에서 또 종목 좀 체크해서 함께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나중에 또 교재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문자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자, 8551번님, 8551님,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종목만 올려요. 이게 맞아요. 네, 이렇게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상강 MNT라는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2300원 20%. 더운 날 힘냅시다. 아자아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자아자는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상강 MNT 한번 볼게요. 상강 MNT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방산주로 사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코스닥 중견기업, 아니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총이 한 6,400억의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특히 강관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의 모멘텀이 많이 커지게 되면서 해상풍력 발전 플랜트 사업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본이 결국은 풍력 쪽, 즉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와 함께 엮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출액이 지금 한 1,013억 3월 달에 나왔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어요. 영업이익이 지금 115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든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본이 좀 높긴 한데 아니 낮긴 한데요. 부채비율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00억 정도 나왔을 경우에는 크게 무리 수 있는 시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가 계속해서 상단을 지지를 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은 좀 안타까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확실한 저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저항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21,400원에 확실한 저항이 보여요. 이게 좀 문제예요. 21,400원에 확실한 저항이 보이고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16,000원 정도가 좀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재상승이 나왔을 땐 21,400원에는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6,000원을 깨게 되면 박스권 이탈이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16,000원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1,000원에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은 드렸고요. 첫 번째 문자 보내주신 분 8551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달 내노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볼까요? 쭉 보면은 1455님 본능. 예, 본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845원 비중 20%인데요.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예, 정리라는 문자가 나왔다는 거는 역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시다는 거죠. 본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화장품 업체입니다. 예, 화장품 업체인데 코로나가 이제 좀 개선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대감이 있다가 다시 이제 회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4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올해 벌써 3월 달에 13억 나왔습니다. 적자 아니에요? 적자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본도 한 부채랑 비슷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어떠한 재무 구조가 이렇게 나쁜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가 이제 나아질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나아질 줄 알고 이제 수급도 막 들어온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나아지니까 화장품 뜰 거야. 포스트카노나 최고의 종목을 해서 화장품까지 갔다가 내려오게 된 거죠, 사실은. 내려오게 된 거가 이제 코로나가 좀 확산되면서. 근데 제가 볼 때 다시 반등은 기대가 됩니다. 반등은 기대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3,800원의 저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740원.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고요. 3,74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지금 어차피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화장품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아시죠? 3,740원 매도, 3,000원 손절 라인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455님 예, 본능 보내주신 분한테는 커피 교환권을 한 달 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문자 지금 또 바로 예, 보내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부분 볼 텐데 전화 예, 체크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서암기계공업 네. 6,780원이요. 20%요. 예, 6,780원, 20%. 들어가게 네. 된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누가 추천을 했는데 국토동부 네. 철도산업이라 하나? 그래갖고 네. 들어갔는데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계속 빠져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래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서한기계공업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작기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계공업 벌써 또 이름에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있죠? 주요 네. 고객사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하인드, 그러니까 뭐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코로나 풀리고 나면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다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 테마잖아요. 결국은 네. 이제 좀 있으면은 대선인 거 아시죠? 내년도에. 네. 그럼 내년도 대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결국은 건설 얘기하겠죠. 부동산 얘기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국내 매출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서한기계공업이 기계공업 관련돼서는 국산을 찾고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주요 고객사도 절대 작지는 않고요. 성장 가능한 부분들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나온 업체예요. 작년에만 네. 좀 빠졌거든요. 영업이익 네. 한 400억 정도고, 죄송합니다.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400억 정도고, 영업이익은 한 15억 정도 나온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하지는 않아요.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채가 98억인데 자본 615억이라면 굉장히 안전한, 건실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보금도 많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배당을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배당은 35원을 줬고요. 재작년도 네. 배당은 50원을 줬어요. 그러면 네. 이번에 실적 좋아지면 다시 50원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그렇게 크게 배당 기준으로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올라가는데 이제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수급만 묻는다면 언제든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종목은 저항이 좀 보여요. 그 저항이 어디냐? 8,000원 구간엔 저항이 너무 큽니다. 예. 그러니까 기다렸는데도 8,000원에 매도를 좀 하셔야 돼요. 정책 테마주고 네. 수급 테마주인데 8,000원에 전량 매도 이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량? 예, 전량 매도. 그 다음에 예. 5,450원에는 손절 라인인데 지금 뭐 차트 다시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8,000원에 매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성공 투자 감사합니다.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되시고 또 좋은 성분 함께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장님. 네. 네, 지인께서 추천을 받고 나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목소리는 굉장히 밝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좀 걱정이 이제 좀 한시름 놓으셨나요? 네네. 이번에는 제가 우리 상장님께서 조금 더 기쁘시라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빚이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림판 구호는 빚 좋은 찐살구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빚 좋은 찐살구 수익 많이 나세요. 네, 우리 상장님께서는 대량도 받고 수익도 받고 알차게 잘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와, 역시나 시청자님께서 알찬 기업을 지금 매수하셔서 그런지 선물도 정말 푸짐한 선물이 나왔습니다.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상담 시청자님도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돌림판까지 돌려 선물 드리는 시간 이어갔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상담은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다 적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은요,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잦은 아이디 변경으로 중복 상담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스피드 상담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릴게요. 나는 황준현 대표님의 힐링 저서 그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대표님 성함 세 글자 황주명 넣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많은 지금 문의 좀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뭐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적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재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5명을 선정할 겁니다. 5명 선정해서 교재를 보내주세요. 교재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 첫 번째로 보내드려요. 뭐냐면은 뭐 코스피는 무엇인지 코스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굉장히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중급 과정은 뭐가 있냐면 차트를 보는 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급 과정은 검색식까지 있습니다. 사실 기본 교재 검색식이 있는 교재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검색식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샵 3772로 황주명의 주식 투자 교육 교재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주식 투자 교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좀 많은 부분들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좀 많은 글들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커피 한잔 해야 하는데부터 시작해서 응원의 글도 많고요. 제임스 본드 부인 본느. 예, 저 이렇게 아재 개그가 좀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뭐 다양한 글들 또 유쾌한 글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그중에 제가 세 분 딱 지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간 시크해 보여요. 시크한 뽀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AFW 9650원 10% 예, 진단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보내주셨네요. AFW 어떤 거죠?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죠.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 시장에서 다중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다중바닥 이후에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전기차는요 슈퍼사이클이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무상증자는 이유는 뭘까요? 주가가 싸 보이려고. 주가 싸 보이려고 무상증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쭉 봐서 9,650원에서 지금 11,000원까지 좀 열려 있네요. 그럼 11,000원이면 10%에서 14% 정도 상승 흐름이 있는데 요 부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턴어라운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1,000원 제시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슈퍼사이클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 전략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아짱님. 예, 씨앗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솔트룩스라는 종목 보내주셨네요. 솔트룩스 32,500원 비중 19%입니다. 추가 매수 기다렸는데 매도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솔트룩스는 쉬운 종목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솔트룩스는 예전부터 아무리 좋다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테크로스라는 업체라든지 이런 거 소프트웨어 개발업인데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솔트 룩스 본단 얘기잖아요. 본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내용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유보율 많습니다. 유보율 2000% 가까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재무제표 잠시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 재무제표 열어보겠습니다. 자본이 570억, 부채가 48억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최근에 적자로 나왔어요. 왜냐? 아직은 기대감인 종목이에요. 아직은 기대감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강력한 수급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패턴 보시면 쭉쭉쭉 올라가 32,5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본전 매도 전략 드릴게요. 저항도 너무나 많고 32,500원 본전 전략 드리고 3만 원은 손절 라인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다. 회사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조금 그 닉네임이 조금 쓸쓸해 보입니다. 고독하구만. 이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18만 6천 원 제시해드렸고 제시해주셨고 비중 10%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글로비스 글로벌하죠. 근데 이 글로비스라는 것이 이제 현대차 그룹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 글로비스는 약간 중고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하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유통하고 이런 건데 요즘에 중고차 값이 엄청 올라가는 거 아시죠? 특히 지금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해요. 전기차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심이라든지 빨리 트럭 같은 경우는 수소차가 나오기 전에 이제 내연기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현대글로비스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모멘텀에서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주봉으로 갈까요, 이 종목은? 자 주봉으로 보시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아직 고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고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25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손절 라인은 15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타 종목에 비해서 덜 올라갔기 때문에 25만 원 목표가 특히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오십시오. 100원의 문자, 샵3772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딱 찍어서 참여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님들께서 기다리는 코너,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바로 다음 관심주 코너인데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채널 고정! 네,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소통의 부분은 굉장히 중시역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연회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는데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3772로 참여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그 관심주는요. 여러분들 좀 낯설은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숨겨져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세종 메디칼. 세종 메디칼이 어떤 종목이냐. 벌써 딱 요즘에는 이름에 직관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직관적인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그 의료기기 업체예요. 메디칼. 그죠? 의료기기 업체죠. 의료기기 업체인데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복강경이라서 이게 개복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강경 관련해서 수술을 지금 의료기기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주가가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빠졌어요. 쭉 빠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갖고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모멘텀이 하나가 뭐냐.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도 배당이 제가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주당 현금 배당을 100원 했습니다. 100원이면 그래도 한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디칼 종목이 배당 1% 구간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 차트가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막 다중바닥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다중바닥을 찍고 여러 개의 바닥을 반복해서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구간. 근데 배당 메리트 구간, 만 원 미치면 배당 메리트죠. 그런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수가는 10,300원 제시드릴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더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1,6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1,600원 제시드리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9,500원 제시드리겠는데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어딜 보셔라? 주봉을 보셔라. 주봉을 보시면 딱 답이 보입니다. 오늘의 팁! 주봉에서 대량 수급이 발생한 자리 중간가 밑으로 사시면 크게 잃을 일이 없다. 주식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자리에서는 지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 전략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세종메디칼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차트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차트가 답이다라고 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제가 차트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치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어떤 흐름에서는 위치 없이도 주식을 잘 선택하면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시점이죠. 올라온 시점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차트의 그 간격과 패턴을 잡고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리스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전략을 차트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기간 중에 딱 주식을 딱 열어봤을 때 주봉을 열어보는 겁니다. 오늘 투자 팁이죠. 주봉을 열어봐서 대량 수급이 많은 종목의 중심값 이하로 회사의 펀더멘탈이 맞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순환매 장세입니다. 결국 덜 올랐던 종목들이 상승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 팁으로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좋은 결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못다한 얘기들은요. 저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카메라 QR코드 통해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온라인 강연으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꼭 성공 투자의 그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멘트는 우리 은별 씨가 함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한 이 시간.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시는 않으셨나요?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님의 저서 오늘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공부가 필요하다, 책이 필요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섯 분 이렇게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나가고 있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책을 원활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정확하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저희 10분 쉰 다음에 잠시 후에 2부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몸 좀 굳으신 분들은 스트레칭도 좀 하시면서 저희 10분 뒤에 다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